이 허프도 다 제거하고, 아이템이 올라오기는 올라오죠? 여기 올라온 아이템을 저기 창고에 예, 자동으로 당기도록 오늘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흐르는 물에서는 상승하지 않죠? 아래로 떨어져 버리네요.
이 아이템이 올라오는 이 여기를 T 모양으로 파고 내려갈 겁니다. 여기에는 모함물을 사용할 거라서 정도만 봐주고, 이 피스톤하고는 이제 필요 없겠죠.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한통 없죠?
여기. 를 막고 세 개를 사용하니까 헷갈리네요. 샌드스톤을 소울 샌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이템이 자동으로 떠오르죠. 소울 샌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아이템이 떠오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. 그리고 물을 이렇게 소울 샌드를 저 아래에 설치했을 때는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한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소울 샌드를 여기 설치하지 않아도 않았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물을 퍼담을 수 있죠. 퍼나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무화물이 되지 않죠. 그래서 계속 아래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줘야 됩니다. 물을 무화물을 하려면.
다 올라왔죠? 이제 아이템이 잘 올라오죠? 이 아이템이 저렇게 늦게 올라와도 5분 안에만 상자에 담으면 되니까, 아이템이 필드에 나왔을 때, 떨어졌을 때, 사라지는 시간이 5분이죠. 5분 후에 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5분 안에만 담을 수 있으면 됩니다. 여기에는 아래에 얼음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아이템이 빠르게 걸어오죠. 1.13 버전부터는 아이템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만 이제 얼음을 캐왔는데, 얼음을 이렇게 조합하면 꽁꽁은 얼음이 되죠. 여기에 이 팩트 아이스를 설치하면 됩니다. 그리고 표지판을 여기 설치하고, 여기 물을 붓고, 여기도 이 꽁꽁은 얼음을 여기 설치하고, 일반 얼음을 설치해도 되는데, 이렇게 횃불이 있으면 녹아버리죠. 그래서 이 팩트 아이스를 사용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도 물을 부어주고,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, 여기도 팩트 아이스를 이렇게 설치하고,
여기도 표지판. 물, 물. 잘 올라오죠? 여기 물을 제거하고 상자를 좀 만들어야겠네요.
상자를 1.13 버전이 되면서 상자 설치하는 게 변했죠. 이렇게 이제 바로 옆에 이렇게 상자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 설치하는데 이렇게 땅에다 설치할 때 이렇게 다른 쪽을 향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버리죠. 그런데 이제 옆에 설치할 때는 이렇게 이 앞면을 보고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. 상자를 설치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죠. 아니면 상자 옆면에다 대고 설치해야 상자가 큰 상자로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을 때는 옆면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죠. 이 아이템이 올라와서 이 호프에 당기면 이 상자가 다 차면 다음 호프로 아이템이 흘러서 여기 상자들은 그냥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. 여기에 다락문을 설치하고 여기 물을 한번더 부어주면 예, 여기 당기죠, 호프에. 이 상자에 당기죠. 템이 당기게 됩니다, 자동으로. 이 상자에 선인장과 사탕수수가 가득 차게 되면 아이템이 이쪽으로 흘러서 이 호프에 당기게 되죠. 그리고 여기에 또 가득 차게 되면 여기에 또 차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차게 됩니다.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
자,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바이바이.